카레 만드는데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몇 가지 재료만 좀 준비하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더 간단하고 얘들도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뭐 당근, 양파, 파프리카 있는데 뭐 안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. 그리고 반드시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햄이 들어가야지 애들이 잘 먹습니다.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부재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뭐 볶다가 카레를 넣는데 뭐 카레 양 조금 적게 넣고 많이 넣고 하고는 맛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아, 역시 카레 한번 해놓으면 애들하고 같이 먹고 한 이틀 정도는 반찬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맛있죠? 맛있습니다. 아, 카레가 역시 최고입니다.